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35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지난 시간에 투기 과열지구까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 보게 되면 지정권자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추천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그라미 1에 해당되는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소한 추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열 지역은 주택에 대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 찾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을 과열 지역이라 하고, 안 된 이야기지만 군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다고 하면 분양받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한 곳을 위축 지역이라 하고, 이 위축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청약순위와 관련된 1순위, 2순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 위축 지역의 경우는 청약 통장 가입하고 한 달 경과되게 되면 1순위로서 아파트 청약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과열 지역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인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중에 규제를 강화시키는 곳은 과열 지역입니다. 이 과열 지역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그 지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다.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과열 지역 지정 시에 최대한으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 쓰게 된다고 하면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한 자 넘기시면 2번 지정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지정 해제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 없다. 없다 추천했습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부터 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해제 요청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경우 없다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고, 두 줄 밑에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이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중개업 하시는 분은 분양권 전매하시면서 돈을 긁어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 분양권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분양권을 한 200장씩 구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권 거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다 납입하느라고 파산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남의 불행은 행복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마련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실 이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놨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 공급하던 시기가 MB 때이거든요. MB 때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해서 폭넓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배제할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좀 풀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 만들어진 제도가 방금 보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도는 셋 다 주택가를 안 지키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이 투기과열지구 제도 이후 나머지 제도는 얘를 보고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항상 우리 공법은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 일입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청이 5대 1 초과 국민택 규모의 경우는 10대 1 초과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하거나 국민택 규모 이하의 경우는 10대 1 초과하는 곳이라면 주택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그게 투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이지만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투자할 곳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이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대 1 초과하는 곳은 집값 계속 올라갈 곳으로서 주택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아닙니다. 대전도 요즘 청약 경쟁률 심하고 세종시도 청약 경쟁률 심하고 그리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집값 올라가는 곳이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직전월과 비교하여 월간 주택 공급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 보니 기억이 안 나는 중입니다. 534페이지 봐주십니다. 53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이고 동그라미 2번은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이라고 하면 주택가격 상승할 우려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학계론 괜히 공부하신 거 아니죠? 현재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되어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되면 공급이 감소되는 것으로서 새로 형성되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관련된 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감소된 곳이라고 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때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DJ 때 지방 분권을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 체계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런 제도들은 중앙행정청만 행사하던 권한이었고 그걸 주택법에 반영하게 되었을 때 이분들은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시도지사도 지방 분권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현실화시키기 위해 나에게도 권한 달라 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에 시도지사는 당선된다. 낙선이 뻔하다. 낙선이 뻔합니다. 내일 모레도 선거하지 않으십니까? 낙선할 분들도 뻔하지 않으십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욕심낸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이후 제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이고 시도지사는 절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권한 지정권 행사할 마음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은 오직 누구만? 국장만. 최초에 만들어진 투기 과일 지구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욕심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방금도 정리하셨지만 하급 관청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듣는 것입니까?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것입니까? 시도지사.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건너뛰고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듣게 된다면 예, 패싱이거든요. 가끔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 건너뛰고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의견 들으시더라고요. 그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싱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에는 시도지사도 지정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지사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제도와 달리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하게 되면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에만? 투기과일지구에만. 이분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분 의견 듣고 검토 결과를 따로 회신해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이 두 가지 제도에는 회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34페이지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란 1번 찾으셨죠? 국장은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미리 시도의사의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 줄 쳐져 있지 않으십니까? 저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줄 쳐졌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사가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면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회신에 관한 제도는 투기과일지구에만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은 모두 주택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정권자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강행 규정에 의한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말 기억나십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이나 조정대상지역 중에 과일지역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지정권자가 스스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용도지역, 지구구역, 장소와 관련된 개념이 있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장소와 관련된 지역, 지구구역에 대해서는 지정,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식하게 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이 있는 때는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여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재금토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법상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번, 다섯 번.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법의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있거든요. 이러한 다섯 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재검토입니다.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마다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결정한 것 후회하거나 되돌아본 적 있다 없다. 없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했다 판단하고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 그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을 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투기과열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지정한다면 재검토 없습니다. 지도의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지도의사 지정한 투기과열지구가 과연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재검토 없습니다. 왜? 국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갈 4번 보시게면 지정 해제 차셨죠. 그리고 1번 끝에 보시면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재검토와 관련되어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검토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투기과열지구에만. 그래서 지금 534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53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존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 해제 요청이라는 말 찾으셨습니다. 40일이라는 말 보이시죠? 없다 인정하면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이 있는데 40일 내 결정 통지한다. 그러면 이것 토대로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누구만? 국장만.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과열 지역 중에 딱 하나만 보십니다. 기업 찾았습니까? 청인은 5대1 초과 10대1 초과 눈에 보이시죠? 535페이지 맨 마지막 줄 박스 보시게 되면 535페이지입니다. 기억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였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 그래서 청인은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 이하의 경우는 10대1 초과. 얘는 투기과열지구 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건 공통된 지정 요건,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언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전국 평균 이하의 주택 보급률 보이면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하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곳이 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정 절차 보시게 되면 국장은 지도이사의 의견 들을 것. 지정사유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요청하게 되면 40일 내 해제부 결정 통지한다. 투기과열지구가 똑같죠. 그리고 다시 528페이지 보십니다. 528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찾았습니까?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에 투기과열지구 줄쳐져 있으시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3번 보게 되면 청인은 오델 초과. 그리고 2번은 천천히 하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인데 얘가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중에 2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 나가시는데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배 초과한 지역이란 말 지금은 눈에 익혀 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정 절차 하셨죠. 국장은 미리 시도이사의 의견 드려야 된다. 회신 있다 없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과열지구에만. 투기과열. 그러시면 됩니다. 회신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해제 차셨죠. 1번 국장은 없어졌다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해제 요청할 수 있고 3번 요청 있으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한다. 확인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지정권자가 지도의사가 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만 재검토는 투기과열지구만 각각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청이 5대1 초과라는 말을 공통된 지정 요건으로 살펴놓으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거 있다고 하면 얘는 작년 12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묶어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재작년에는 투기 과열 지구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조정 대상 지역 가지고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제도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세 제도가 모두 주택 가격 안정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함께 보셨고 537페이지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즉시입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주택 리모델링 차셨죠. 우선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함께 살펴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특별시장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파야한다.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주택법상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는 것은 5개 행정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용기본계획과 도시용관리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 중에 계획기간이 10년인 게 3개 있습니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방금 보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이고 10년을 중기계획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기본이란 말 들어가게 되는 세 가지 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리얼 차시였죠. 디귿 차셨죠. 리모델링 대상 공동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용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리얼 세대 증가에 따른 기반설의 영향 검토. 그리고 비읍 도시 과밀 방지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부분하고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공동택단지가 200세대였다고 하면 같은 단지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하게 되었을 때 230세대까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삶의 공간 동일한데 30세대가 더 살게 된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하고 그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관계없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무엇과 관계된 제도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행정계획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 예외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립 절차 찾으셨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의견 청취 있는데 여기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공람 절차를 하겠습니까? 공람. 공청회는 공법상 딱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딱 세 번. 그 세 번 뺀 나머지 주민 의견 청취는 항상 공람 방법이 뭐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 공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공람은 공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고 그 열람 기간은 항상 며칠? 14일 이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공람은 항상 14일 이상이라는 말 확인만 해놓습니다. 남의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타당성 검토 찾으셨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3번 지원센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시기조정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증축형 리모델링 함께 살펴봅니다. 잠깐 우리가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이 서로 다른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증축에 관한 사항만 다루게 됩니다. 현재 대수선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하는 데 실시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지나고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동택에 대한 안전단 실시에 D등급과 E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A, B, C등급 나왔을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수는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재산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가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 전용 부분에 대해서만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를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종물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 증축에 대해서는 제한 없습니다. 주종관계를 따지게 되었을 때 종물은 법적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 증축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일한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직 증축형과 수직 증축형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세대 증가형과 관계된 제도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권리 변동 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실 텐데 이 네 가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20년 전에 만들어난 아파트의 층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20년 전에 건축 당시의 기둥과 내력벽이 늘어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으며 실제 이렇게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기둥, 내력벽은 옛날 그대로 사용한다? 보강공사해야 된다. 보강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리모델링 허가받고자 할 때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받은 이후 두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할 게 끝나시게 됩니다. 이걸 남아있는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41페이지 기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양가 1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 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가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는데 안전진단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이때는 필요 없고 어디에만? 증축형.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게 되었을 때 대수선형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안전단은 언제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만. 그래서 우리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 증축형 줄쳐 놓으시고 이때만 시, 군, 구청장의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요청받은 시, 군, 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안전단 실시하여야 합니다. 박스에 나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안전진단 효과 찾으셨죠? 시, 군,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 있다고 평가하여 위험 추천했습니다.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조안전상의 문제 있다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지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3번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 놓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한 후에 수직 증축형부터 허가 한 후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안전단은 리모델링 허가 전에 1차 안전단을 실시합니다. 언제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만. 그리고 두 번째 2차 안전단은 어디에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만. 언제 합니까? 리모델에 대한
허가 받은 이후에 2차 안전단 실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안전단은 세대수 증강 리모델 사업에는 없고 어디에만? 조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만 2차 안전단이 이루어지며 그 시기는 허가받은 이후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강 리모델 사업은 안전단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안전단이 허가 전과 허가 이후에 2회에 걸쳐 실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2차 안전 진단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만 등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결과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얘도 필요 없습니다. 방금 보셨던 양가 3번의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단 허가받은 이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2차 안전단 실시한다. 그 개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허가 요건 찾으셨죠? 이쪽은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이들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객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30 미만이거나 세대수가 동일한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받도록 하고 저 허가 받은 이후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공사 완료하면 사용 검사 받아 리모델링한 공용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현재 공동택 거주하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이들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도록 하며 이걸 받은 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 들어본 적 있다? 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번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되어서는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한데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이사하면서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전원 동의 받으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주택법에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할 때는 이런 전원 동의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와 소유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등기상의 권리자라고 하면 소유자이고 그 소유자의 가족들을 법에서는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뭘 한다? 입주자라 하고 등기상의 권리자를 소유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체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주택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하실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해보시게 되면 우선 동의 비율 찾으셨죠? 543페이지에 동의 비율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시, 군, 구청장의 허가 받기 위해 주민 동의 받아야 된다면 입주자 전체 동의란 말 찾으셨죠? 입주자 전체 동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찾으셨죠? 2번 건너뛰었습니다. 2번은 2번이 시험거리입니다. 2번이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3번부터 오시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소유자 전원 동의 주셔놓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방법으로 실제 동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2번 찾았습니다. 다음 사항이 적혀져 있는 계리세 이제 핵심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동원해놓습니다.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 아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동을 리모델하는 경우 동 추천서입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 받아야 된다. 확인 되셨습니다. 얘가 작년에 80%에서 75%로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100% 동의 대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5%는 시, 군, 구청장에게 못 허가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기억하시는데 지금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은 3분의 2이고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라고 하면 75%는 4분의 3이거든요. 설립 시에는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한다면 4분의 3. 75%의 동의 받은 때만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분의 2는 조합 만들 때 요건이고 만들 때는 완화된 요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강화된 요건으로서 75%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에 대한 예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 산정 필요 없고 4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시였죠.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줄쳐 놓습니다. 리모델 54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과 3번 볼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4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시였죠.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설의 영향 등에 대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50세대라는 말 찾으셨죠. 50세대 이상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대 증가 이후에 사업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얼마? 15%. 그래서 공동택 단지 세대수가 200세대라고 하면 30세대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주택단지에 종전에 200명이 딱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공급한 상태에서 세대수를 늘리게 된다고 하면 그 수도는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받든 위원회로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기환경이거든요. 기반설 환경 경관입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이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단지 내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설의 충분한 여부를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 주민들이 회사 가느라 바쁘다고 하면 전기 수도량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일 때 대모하러 시청에 못 가십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사무소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한 명 1인 시위를 보내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50세대. 그렇게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리모델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 사업을 통해 얼마? 5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기반설의 충분한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된 세대수는 50세대. 지금 숫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분담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10월 달까지 반복해 정리하다 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수직 증축형과 무관하고 세대수 증강 리모델링 사업에 관계된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권리 변동 계획 찾으셨죠.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가로 해놓습니다.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등에 관한 계획 가로 속에 권리 변동 계획 찾으셨습니다. 소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행여가 받아야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택단지 세대수가 200세대에서 230세대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종전에 각 세대마다 대지 지분이 10평이 있었거든요. 230세대로 바뀌게 되면 대지 지분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증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계획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다? 권리 변동 계획은 어디와? 세대 증강형과.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 수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대 수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15% 세대수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여 과밀화 현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며 권리변동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정도는 3계층 구조도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뭐 2차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와 관련된 특징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지금은 보고 마실 거죠.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동영상 다시 들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용검사 등에 대해서는 즉시입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토지임대분양주택 사셨죠. 토지임대분양주택 보시면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동그람 1번에 임대차 기간 찾았습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40년 줄쳐 놓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 분양주택 소유자 75% 추천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한 경우에는 40년 범위 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MB 때 만들어진 반값 아파트 정책입니다. 그런데 MB 때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르스 사태 한번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회복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참 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건축 기간을 30년으로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MB 때 만들어질 때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몇 년 토지 사용기간 필요하겠습니까? 40년. 30년으로 단축된 것은 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대폭 풀면서 가끔 TV에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입하셨습니까? 구입 안 하셨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나라에서 뭐 이야기하면 열에 9번 못 믿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나라에서 하는 대로 땅을 사시고 부동산 아파트 사놓으셨다고 하면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진실을 말하셨나 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메르스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 못하고 진실만 그때는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40년. 그리고 올해 자기는 따시게 되면 내년에는 경기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한 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험 좀 편하게 냈듯이 올해도 끝까지만 잘 완주하고 건강관리만 잘하게 되면 합격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나는 메르스 사태 때 별로 기억 안 난다? 그럼 기억하고 있는 제 말을 믿으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꾸준히 공부만 계속 하시게 되면 좀 편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히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민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까? 민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민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민법의 예외입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것인데 얘는 임차인 75%가 동의하면 무조건 갱신해 줘야 되거든요. 얘는 민법에 대한 예외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토지임대분양주택 보게 되면 항상 40년과 75%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봐주실 것이 토지임대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상권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그 임대차 계약의 법적 지위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여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비용 드는 게 아닙니다. 반면 지상 설정과 관련되어서는 그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지만 그 법적 가치는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를 하게 되면 얘는 채권으로 보장받는 것입니까? 물권으로 보호되는 것입니까? 물권으로 보호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취급한다? 물권 중에 지상권으로 취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사채 있는데 이 주택상사채는 주택건설자금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제도이다. 그 정도 해놓으시고 얘는 나중에 제가 문제 풀어나가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 우리 두 가지만 추천하고 오십니다. 그래도 할 건 하셔야 되죠. 549페이지 잠깐 찾았습니다. 1번 발행권자 찾았습니까? 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한 자는 주택공사 등록사업자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우리 공법상 채권제도는 딱 네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서 함께 보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 있거든요. 얘는 매수 청구와 관계된 제도입니다. 나중에 오늘부터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시는 게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상환사채 있는데 상환이란 말을 사용하는 채권제도 있다면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발행 방식은 김용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이건 주택상환사채이건 상환이란 말 달리게 된다고 하면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무엇이다? 김용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구경하러 가면 영화표는 내 이름 석자 안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내 이름 석자 적혀져 있는 엄수표 이런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김용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항상 김용증권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공법상 채권 제도는 총 몇 개이다? 네 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앞에 도시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지방자단체, 행정청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주택 상사채는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 공사 또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발행 절차 찾으셨죠. 주택상사채 발행하는 자는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이든 다른 자료 만들 때 채권제도 4개와 관련된 차이점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발행 방법 찾으셨죠? 김영증권이라는 말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양도
상환 찾으셨는데 양가의 3번에 상환이란 말 찾았습니까? 주택상사채 발행한 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의 4번 상환기간 찾으셨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추천없습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사채 발행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체결일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3년이란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를 상환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상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환은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면 이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공법상 입주와 지위라 표현하고 저 입주와 지위와 같은 말이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이후에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매 제한과 관련된 기간은 투기 과일주가 지정된 때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까지를 투기 과일주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이고 이때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지난 시에 저 확인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뭐가 된다? 주택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분양권. 그래서 투기 과일주구인 서울이나 세종시의 경우는 분양권 거래할 수 없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일 때는 거래 못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는 투기 과일주구를 할지라도 거래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청약통장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 청약통장은 공급계약 체결 전 상태이거든요. 공급계약 체결 전 상태인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주택상사채도 청약통장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에 입주와 저축과 주택상사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얘는 분양권 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채는 거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잠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한 날까지의 기간을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해놓습니다. 협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다음번에 기출문제 풀어나가시거든요. 그 기출문제 풀어나가면서 농지법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농지법은 최근 15년 사이에 세 번 빼고는 농지법의 주제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년 사이에 두 번 빼고 농지법에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항상 5번이 했는데 작년에 5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번, 3번 두 개 다 3번으로 통일되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확실하게 5번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더라도 대충은 절반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나가시면서 농지법의 주요 쟁점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예.